박현경 네. 선수죠. 네, 이번 홀 파5 우리예요. 자, 일단 2점을 지금 획득했고요. 네, 이것도 앞쪽에서 오르막이죠. 오르막 퍼시예요. 버디 퍼. 왼쪽이 살짝 높습니다. 박현경 들어갑니다. 바로 연속 버디 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들어오는 길에 박현경 선수 이름이 플랜카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익산의 딸.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이곳 출신이시죠? 네. 아버님도 그렇기 때문에.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화창하네요. 정말 참 화창한 네. 날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골프하기는 정말 완벽한 날씨입니다. 박현경 선수, 그러니까 이제 왼쪽 나이샷 왼쪽 발목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샷을 하면서 왼쪽 발을 똑바로 놨는데 조금 요 좋은 기회인데요, 박현경.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왼쪽 그 발목 아킬레스건이 어떻게 했더니 이를 꽉 물고 해야죠 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지금 박현경 선수가 이 대회에서 많이 우승하게 되면 스토리가 정말 하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님도 익산 CC에서 만나셔서 결혼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박현경 선수가 지금에 있는 거고. 네. 아직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예원, 이제 파3 4번 홀입니다. 앞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을 대표.